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입니다. 오늘 좀 일찍 인사드렸어요. 오늘 잠꾸러기 김대리를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댓글로 박해신 씨의 팬이신데 박해신 씨 노래 신청 안 하시고 개운숙 씨의 노래 기다리는 여신 신청하신 양승덕님께서 직접 오셨어요. 네. 가게가 궁금하신 건지, 제가 궁금하신 건지, 뭔가 또 오늘의 특별한 나들이가 필요하신 건지, 아무튼,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신 또, 그냥 가만히 뭔가 있는 거에 지루하실 때쯤 되셨어요. 그래서 뭔가 밖으로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, 너무 또 사람 많은데 가야 될 일은 안 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으세요. 심심하면 저희 가게로 모이십시오. 다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좋은 노래도 들으시고 또뭐한 곡씩 부르시는 것도 해보시고요. 박해진 씨 노래가 제 기계에 없기도 하고 또 제가 아직은 해진 씨 노래를 완벽히 아는 곡이 없어요. 리메이크 하신 거 빼고는.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냥 기타 반주로라도 여기 그 저희 반주기 회사에 노래 몇곡 신청곡을 올려보고 그 안에 제가 기타 반주로라도 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답 차원에서 이따 저녁에 가시고 나면 박해신 씨 팬클럽 가입해드리겠습니다. 저도 팬클럽을, 여러분 팬클럽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한분한분 가입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,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. 예. 그래서 뭐 저야, 노래 또잘 하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이 된다는 거는 언제든지 찬성입니다. 제가 나름대로 괜히 바빠서 활동을 못 해드리는 게 죄송해서 그런 거지. 아무튼 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. 팬클럽 가입해드리겠습니다. 활동은 많이 못 해드려요. 참고로 좋은 일 있을 때또 불러주시고 저도 시간이 되면 또 놀러 가면 좋잖아요. 어제 신청하신 곡이긴 하지만 제가 작년에 김현택 팬이신 분이 저보고 같이 개현숙 씨 콘서트를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갔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원곡을 가수가 직접 부르는 거를 턱 밑에서 바로 보고 왔어요. 그때 기억이 나네요. 기다리는 여신. 저도 어렸을 때이 노래 너무 좋아했었는데요. 전해드려볼게요.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.
감사합니다.